정확한 그 분석 좋습니다. 그런 분석 좋아요. 빠바밤 빠바밤 아 여기 얼어야 되는데 뭐야 어디야 이거 이거 올라가야겠구만. 테일즈 남자예요, 남자. 여기 있다. 달란이 여기서 에그맨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그맨 먹으면은 플레이하니 며칠처럼 돼요. 없어져요, 링이. 잘 알겠죠? 하하하하. 플레이어님 여자라 구라치지 마세요. 내 제일 싫어하는 게 네카마라 왠지 내가 어? 나 네카마 보면 소름이 끼친다고. 어? 아이스캡토는 왜 리메이크가 안 됐을까요?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거 좀 아쉬워요. 아이스캡존도 진짜 좋았는데. 잘 만들면 되게 멋있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나도 약간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 플레이어님 여자라고요? 에바야, 구라치지 마. 진짜 맞는다. 형 싫어해, 그런 거. 아니야, 저분 옛날에 내가 여청자인 줄 알고 내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 플레이어님 여청자 맞아요? 그랬더니 남청자라고 했었어. 아 진짜요? 그러면 1년 전에 얘기했으면 그새 성전하는... 아 농담이고. 아 그랬구나. 여성분이었구나. 아 그랬어. 어. 아 플레이어님 아 우리 플레이어님 사랑합니다. 아 미안해. 나 그럼 여지껏 플레이어님 개 남자로 되어있는데 뭐 차별은 없지만 어? 완전 남자 동생 대하듯이 되어있는데 어 미안하다 야. 어 그랬구나. 어 야 이씨 어 이거 몇 안 되는 여청자를 잃을 뻔했네. 어? 어 그랬구나. 어. 아유 아닙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도 뭐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언제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그죠? 뭐 그런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저는 변하지 않죠. 야 솔직히 진짜 차별 없어요. 진짜 오히려 남청자 여청자를 또 이렇게요. 여청자 몇 안 되는데 정말 어느 정도 차별이 있어야 되지만 왜냐면 너무 소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는 아이 뭐가 또 성차별이야.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이거 꼭 뭐 기사 뜨면은 악성 댓글 달고 사람 열어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세상이 불편해요? 내가 그 말한 거야 지금? 어?
저는 그냥 다 그냥 방송할 때 시청자분들은 솔직히 성별이 없어요. 솔직히 무슨 성, 여성 남성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 중성이에요. 그냥 사실상 뭐 내가 여러분들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잔지 여잔지. 그러니까 약간 중성으로서 이제 빰빠밤빰. 왜 사람 취급 안 하죠?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에게 신, 빛과 소금, 어? 그런 존재죠. 후추 같은 존재예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야, 후추들이 모르는 사람 공부하고 와라. 진짜 그거 안 보... 세계사 안 해봐. 세계사? 세계사 몰라? 어? 자꾸 말하다가 논점을 흐리면서 헛소리랑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시는 걸 보니 빠르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으신 거죠. 대관령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목조목 따지면 좀 곤란하시겠어요. 아, 우리 동생님이 저한테 조목조목 논리적인 거 잘 배웠는데 아직 나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 안 막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독 1위 인정합니다. 어, 아직 안 돼. 좀 더 해야 돼. 알겠지? 어. 이날 씨의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날 씨의 데이트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되게 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솔로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씨에 붙어 다녀야 되잖아. 얼마나 덥겠어. 그거 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손 잡으면 어? 더운데 막 손 노라고도 못 하고. 얼마나 불편해 그거. 냉면 먹으면 냉면 하나 1인분 먹으면 5,000원이면 먹는데 만원 내야 되고 그어 그런 거를 어? 불편해 불편해 어? 아우 얄렛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반박해 보시지 어. 큰 사람은 국민입니다. 아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 방에서 제일 높은 건 나예요. 모설투자는 내 방에서 뭐가 제일 높냐.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 방에서 제일 높은 건 나예요. 뭐가 높냐. 신앙심이 높다는 거죠. 우리 방에서 제일 신앙심이 높은 거.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신이니까 그죠? 제가 신앙심을 얘기한 겁니다. 주어가 빠졌는데 뭐 신앙심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잘 빠져나갔다. 그렇죠. 신앙심을 얘기한 겁니다. 빠바밤. 여기서는 슈퍼소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슈퍼소닉을 하면은 1페이지 때 이제 공격하는 게 이제 스피드시가 좀 강해져가지고 데미지가 잘 안 박힐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변신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내 다음 손도 못 잡아본 제갈량. 너 내가 말했지. 다음에 완전 맘에 드는 사람하고 소개팅 잡혔는데 설사병 걸려라. 이번에 성공하면 모두 탈출 못하면. 어 진짜 데이트 가는 거야? 아 그래? 진짜 응원한다. 나는 응원해. 어. 근데 실패하고 오면 당차게 놀려줄게. 그러니까 실패하지 마. 나 미리 말했다. 나 지금 진심으로 응원하는데 실패하고 오면 아주 그냥 매장시켜줄게. 아,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하고 와. 알겠지? 어. 잘하고 와. 어. 커플들은 여름에 시원한데 가자면서 더 잘 휴식하는 거 모르냐? 푹푹. 네, 빠요. 여름에 그거 다 그냥
안돼! 아니 야! 데일드! 야 캐릭터 하나 죽었잖아. 이렇게 캐릭터 죽으면 다시 나온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아 고맙습니다. 우리 얄리님 고맙습니다. 어때요? 아직이죠? 조언이 여성자가 왜요? 상의 차리가 어때서요? 여자면 좋아하면 안 되나요? 아예 성차별이 아니라 여청자분이 버서버서 이런 거 처음 봐서 그래요. 내가 처음 겪어본 거라 그래. 차별이 아니고. 왜 데이트를 밖에서 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실내 데이트 하면 뭐 할 거야? 맨날 똑같아. 야 커플들 봐봐. 어? 그거 데이트 어디 갈까 고민하는 것도 일이에요. 왜냐면 맨날 한 거거든. 영화관. 어? 맨날 그게 그거야. 어? 먹는 거 밖에 나가잖아. 맨날 또 그게 그거예요. 뭐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이게 스트레스라니까. 형 제발 그만하세요. 왜 내가 불쌍해 보여? 내가 불쌍해 보여? 너의 모습이야. 내가 불쌍해 보여? 어? 조금 들어야 되니 조용해주세요. 그래서 결혼하면 편하다. 밥 먹고 후식 먹고 장 보고 애랑 산책하고 집에 와서 잔다로 고정된다 이 말이야. 오야. 저기요 부금 들어와야 되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 근데 커피님 결혼하셨어요? 아 그래 결혼했어? 아 나 되게 젊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셨구나. 결혼 4년에 육아 2년 차. 아. 의외로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보시네. 아, 우리. 애기 귀엽겠다. 딱 두 살이면 제일 귀여울 때 아닌가? 한 4살, 5살 되면 악마가 되는데. 두 살 때까지 진짜 귀여울 텐데. 여기도 장애물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야 원래 애기들은 5살 6살 때 악마가 돼. 갈라님은 본인이 언제까지 제일 귀여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뿌잉뿌잉 죄송합니다. 아 물이 새었다. 미안하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얘들아. 야 그 노래 밴의 기준을 다시 정해. 확실하게 정해. 여러분 자꾸 웃기시는데 내가 노래 밴 그 기준 정하겠습니다. 노래 밴은 두 소절 이상 불렀을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노래가 두 소절은 돼야죠. 내가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두 소절 이상 부를 때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두 소절이냐?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이 한 소절이야. 아닌가? 뭐 아니면 아 내가 왜 노래밴을 당했지? 아 나 노래 가끔 해야 이게 또 재밌어지는데. 아 왜 노래밴을 당해가지고. 와! 근데 다음 주에 24시간 방송할 때 무슨 게임 하지? 고민이야. 여러분 24시간 방송하면 보고 싶은 게임 있어요? 뭐 할까? 아니 다음 주 주말이에요. 다음 주 주말. 베요네타? 베요네타 은근히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몬스트롬! 야 언제쯤 몬스트롬이냐. 몬스트롬 그냥 잡자마자 그냥 발라버렸죠 몬스트롬. 어? 야 언제쯤 몬스트롬이야 진짜. 아이 아이 몬스트롬 귀엽다 진짜 몬스트롬. 아이 야 방금 이 와중에 근데 포시즈 누구냐? 양신 고백해라. 내가 빨리 채팅창 살짝 봤는데 포시즈 있었거든? 어 고백해라 진짜. 너는 가사에 곡조를 붙여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음악을 사람이 부르다 아시겠습니까? 말에 곡조를 붙이는 순간 그건 몇 소절이 됐건 노래입니다. 사람이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야, 저는 그냥 나쁜 놈이에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 저도 아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너무 취해지. 야 고양이 마리오 얘기하지 마. 진짜 넌 나쁘나. 넌 나쁘다 진짜. 고양이 마리오는 이미 다 했어요. 할 만큼 했다. 어 아씨 나 소닉인 줄 알고 드랍 대시 하려고 했는데 아래로 꺼지네. 이분 예비군 강연대 동원이면 2박 3일 내내 동미침이면 4일 내내 햇빛 쨍쨍 맑아라. 넌 예비군 갔는데 동원 훈련 갔는데 거기 사단자 갑찰 나와가지고 행군해라. 지휘소 설치해라. 야 왜 나한테만 말넘심이 돼. 먼저 하셨잖아요 짜몽님이. 어? 일단 한번 생각해볼게요. 일단 베오네타랑 뭐 다른 게임들 한번 하는걸로. 저는 근데 아직 입대를 안해가지고 나이가 어려서 이제 군대를 가야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이제 군대 가야되는데 약간 군생활 좀 너무 빡셀 것 같은데. 군생활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동생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알아. 나 그거 플레이엑스포 나갔을 때 했던 그 게임인데. 뭔지 알아 저거. 마바바. 람보 허쉬. 람보. 존 램보 안 합니다. 어. 람보 같은 소리. 악마네, 악마. 네,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얄렌님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나쁜 놈이에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아, 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착한 놈인 것 같아요. 솔직히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딨어. 라이프 오브 블랙 타이거가 뭐야? 게임 이름이야? 야, 라이프 오브 블랙 타이거라 게임이 있어? 그거 처음 듣는데? 무슨 게임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게임인데? 아, 얄렌님 고맙습니다. 운동하면 액정차를 타고 싶잖아. 제가 그 중간중간 물을 먹어서 그래, 물. 아이, 요거 안 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공기방울을 먹어서 이제 주인공이 숨이 안 차는 게 아니고 공기방울을 먹어서 그래요. 꿀꺽 아니야? 이거 봐봐.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량이 작아가지고. 아. 여기 맵이 완전 리메이크가 됐어요. 그 기존에 비행기를 타고 하던 그 맵에서 이제 약간 너클즈 맵 비슷하게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여기 아, 야, 테일즈 이 새끼야. 내 저러니까 테일즈를 맨날 구데기라 그러지. 야, 뭐하는 거야 이 새끼. 잠깐. 아유, 암튼 저 테이지 진짜. 근데 여기가 맵이 바뀌어서 되게 나도 길을 잘 모르겠어. 되게 뭔가 어지럽게 설켜있어요. 뭔가 여기도 가만 들어보면 구금이 되게 좋은 것 같단 말이지. 이거 소닉 하나 구해야 돼. 지금 소닉 캐릭터를 하나 구해서 다섯 명의 캐릭터를 다 모아놔야 진행되면 볼 수 있는데, 이거 소닉 모으는 거는 뭐 모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구하면 돼. 물드 고백 1부터 10까지 편안하면 24시간이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뭐 이상한 소리야 저 아저씨는. 네 맥이 한 4살에서 5살쯤 되게 하면 되면은 제갈량 유튜브 보게 한다. 어? 자꾸 그러면 애기한테 제갈량 유튜브 공부한다. 어? 아주 그냥 애기가 멋지게 자라겠지? 어?
아 맞다 야 나 그거 안 했다. 아 뭐야 야 그거 안 했잖아 미니게임. 에헤이 하나 더 있어. 보스전 앞에 하나 더 있을 거야.